대구수성구가 국토교통부에 수성구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에서 제외해달라고 건의했습니다. 수성구청은 수성구의 경우 현재 고분양가 관리 지역으로 지정돼 실질적으로 분양가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며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면 재건축,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주민들이 피해를 입을 뿐 아니라 주택가격 상승, 건설 경기 침체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는 만큼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다시 검토해달라고 밝혔습니다.